얘 누구예요? 구준수. 아들이고요. 7살이고 살은 교통사고 났어요. 좀 마세요. 곧 있으면 기습한다고 했으니까. 오늘은 유치원 쉬는 날인데 할머니가 온천가에서 아빠 따라왔어요. 엄마는 출장 가셨고요. 자, 일어나세요. 너 왜 그러고 있어? 못 잤어, 아빠 때문에. 여보! 아빠 없어. 아빠 어디 갔어? 아까 나갔어. 피곤해서 저 못 갈 것 같은데. 빡! 아니야, 아니야. 다시 주고 삼촌. 저한테 어떻게 다시 죽어? 나는 옆구리를 쐈는데 왜 가슴에 맞고 죽어? 옆구리야? 아니 그러면은 옆구리 쏜다고 말을 해줘야 삼촌이 옆구리를 맞고 죽지. 어쨌든 죽었어. 준수야, 충소기 그만하면 안 될까? 벌써 두 주간째 충소기만 하는데? 그럼 그만하자. 그래, 그러면 이제 자자. 자, 아저씨. 자, 아니야, 잠깐만. 권 작가. 제 스위치 좀 꼽아, 나 이러다 진짜 죽겠네. 아까 분명 우리랑 같은 거 먹었는데, 그치? 애들이 이래서 무섭구나. 이번에 이모가 학당해줘. 나? 응, 아까 전에 삼촌 학당은 총 맞아서 죽었잖아. 일단 내 칼을 받아라. 어, 야, 무서워. 야. 오, 야. 앞쪽을 찔러라. 뭐야, 또 뽑은 거야? 어? 아니. 내가 깰 문제는 아닌 것 같네. 아이, 지사는 진짜 이게. 아니, 누가 이게 한 쪽으로 이렇게 모아놔가지고. 엄마, 가지고. 난 목욕하러 갈게. 요즘 혼자 먹을게? 응, 요즘은 혼자 씻어. 나나 씻기 창피하대. 진짜? 아이고, 똑구리 남자라 웃기고 있네, 진짜. 준수야, 아빠 갈게. 아빠! 이야, 우리 준수 다 컸네. 남자네, 어? 준수야, 멈춰. 준수야, 아빠 갈게, 어? 아, 안녕하세요. 아, 예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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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준수는 좋겠다. 아빠가 매일같이 바래다줘서. 고맙다. 제 직장이 아침에 좀 여유가 있다고. 자상하셔서 그렇지 뭐. 그치. 여유 있다고 다 하냐? 그럼. 아, 그래. 100점짜리 남편까지는 아니어도 이 정도면 훌륭하잖아. 그런데 바람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냐고. 잘못 온 거야. 그래. 그러니까 답장도 안 했잖아. 아빠. 어? 풍성함도 좋고 안정밀도 튼튼하고 안심해. 그래서 그럼 아빠 갈게. 응. 안녕. 내가. 아빠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요. 수청력이 좀 그런가 봐요. 캐묻긴 뭘 캐물어. 물어보면 뭐. 이렇게 된 거 까짓것 이혼이야. 거참 애 앞에서. 너 뭐야? 여기 왜 있어? 유치원은? 따라온 내가 하나? 들고 온 아빠가 알지. 어? 아, 미안. 아니 어제 윤우 생일이라고 엄마들 다 모였거든. 그래서 중간에 오려고 했는데 아, 갑자기 엄마들이 전부 다 자고 온대잖아. 근데 나만 안 된다고 하기가 좀 그랬어. 회사 회식도 아니고. 아니, 준수 학교 문제도 있고. 초등학교는 뭐 엄마들이 가냐? 기분 상한 거야? 기분 풀고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. 자. 아, 찌개! 생일 파티 재밌었어? 뭐, 그럭저럭. 그럭저럭? 왜 그럭저럭? 애들 생일이 다 그렇지 뭐. 어머,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. 준수 이거 두 개 먹을 수 있지? 응. 나 너무 늦어. 준수야, 우리 놀러 갈까? 유치원 가기 싫잖아.
아빠 오늘 촬영 안 해? 어? 안 가도 돼. 난 꼭 가야 돼. 오늘 얘네랑 체육활동 때 약하기로 했거든. 아 그래? 촬영이 잘 안 돼? 응? 시험해. 힘내. 어? 요즘 스트레스 너무 쌓인 거 아니야? 아빠 그럴 거야? 사. 이게 뭐야? 옛날 주로 갖고 온 건데 아빠 줄게. 진짜? 야 이거 아빠 줘도 돼? 그럼 얘나 다른 걸로 점수 따봐야지 뭐. 진짜로? 그래 아빠가 한번 잘 먹을게. 힘들 때 서로 돕고 살아야지. 그래 아빠 괜찮으니까. 여기야 고맙다. 아빠 힘낼게. 응. 엄마 나 그럼 미술학원 다니는 거야? 엄마가 알아보고 있어. 진수는 미술학원이 왜 다니고 싶어? 그냥 좋아. 혹시 미술학원 못 다니게 되면. 아니야 엄마가 꼭 보내줄게. 엄마 힘들면 나 미술학원 안 돼도 돼. 응? 아빠가 엄마 힘들게 하지 말랬어. 아빠가? 응, 그랬어. 엄마 힘들게 하면 혼난댔어. 엄마는 아빠랑 내가 지켜줘야 된댔어. 와, 안 피디 꽤 하네. 내가 혼자 산 세월이 얼만데 내가. 나한테 왜 못하지? 아! 어! 아, 더 먹을 수 있어? 아유, 자, 아. 나 먹으라고? 아유, 간 봐줘야지. 아, 흘린다. 얼른 먹어. 되게 섹시하지 않니, 이 생각. 아! 아, 미안, 헛소리 때문에. 야, 씨, 손가락 잘릴 뻔했잖아. 안 잘렸잖아, 멀쩡하네. 멀쩡하게 지금 빨갛게 무어 꾸면 진짜 뭐. 뭐 헛소리를 하지 마. 그러다 잠들겠네. 왜? 응? 얘는 어디서 이런 말을 배운 거야? TV에서. TV 보니까 선철이랑 이모처럼 막 싸우다가 서로 좋아하고 그러더라고. 보기 좋네. 우리가 프로그램을 책임감 있게 만들어야겠다. 어머! 일어났어. 밥 먹어. 왜 너 안 PD가 한 거야? 그럼 준수가 있겠냐. 아니 안 PD는 PD보다 주부가 적성인 거 아닐까? 그러니까. 아침에 어떤 그릇을 쓸까 내가 그걸 고민하면서 막 설레더라니까 내가. 잘 됐네 뒤늦게라도 적성을 찾아서. 주스 많이 먹어. 어때 권 작가 집에 이렇게 주부 한 명 드릴 생각 없나? 아침부터 욕하기 싫다. 에이 참. 사이 좋네. 뭐? 준수야 봐봐 아파. 많이 아파? 어? 어디 뭐 딴 데 다친 데 없고? 어? 머리는? 머리 안 아파? 많이 놀랬지? 그제? 미안해 아빠가 옆에 못 있을 줄 알아서 정말 미안해. 어? 이제 괜찮아. 걱정하지 마. 이제 괜찮아. 아빠 왜? 어디 아픈 데 있어? 미안해. 뭐가?
아빠가 엄마 힘들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엄마 힘들게 했어. 아니야 괜찮아. 엄마 많이 힘들어해. 나 잘 때도 컴퓨터하고 일어날 때도 컴퓨터하고 있어. 그리고 잡지 코에서 막 피도 났어. 오빠 이혼이 뭐야? 윤우가 그랬어. 엄마랑 아빠 이혼한 거라고. 다시 엄마랑 아빠랑 살 수 없대. 그래서 내가 윤우 때려줬어. 그래서 엄마가 더 힘든가 봐. 이혼한테 괴롭힌다면서. 그러니까 아빠가 윤우 옆에 있어줘. 알았어, 아빠가 최소도 엄마도 다 지켜줄 거야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. 알았지? 어? 준수야, 아빠가 우리 준수한테 할 얘기 있는데. 아빠랑 엄마랑 이제 따로 살기로 했어. 그게 더 행복할 것 같아서. 이제 준수는 엄마랑 살 거야. 근데 아빠 보고 싶으면 언제든 볼 수 있어. 따로 살아도 아빠는 언제나 준수 아빠니까. 응? 아빠가 준수한테 늘 하던 말이 뭐였지? 응? 아빠 없으면 준수가 아빠 대신 엄마 지켜줘야 한다고. 아빠는 이제부터 엄마랑 떨어져 지내야 되니까. 준수야, 아빠 대신 엄마 지켜줘야 돼. 엄마 혼자 이렇게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울지 마. 어? 남자 우는 거 아니야. 준수 이제 곧 초등학생이잖아. 그제? 어? 준수라면 잘할 수 있어. 엄마 부탁할게. 뭐? 응?